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질입니다. 네, 오늘은 지질이 페이퍼웨잇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페이퍼웨잇이 무엇이냐면요, 바람에 의해서 종이가 날아가지 않도록 위에 이렇게 무게를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무게추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짜잔. 요즘 성인 게임으로 유명한 마인크래프트에서 나오는 이 블럭을 모티브로 한번 멋있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떻게 만들었었는지 과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고씽! 슛! 이번 영상에서는 JLCPCB의 지원을 받아 만든 컨텐츠입니다. JLCPCB는 해외에 있는 업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소량부터 대량 양산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주문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번 달에 한국어로 된 페이지를 오픈한다고 하니 주문이 더욱 쉬워질 것 같습니다. 신규 회원은 이벤트 쿠폰이 지급되는데 총 23달러, 하나로 27,000원쯤 되는데요. PCB 샘플 제작으론 거의 돈이 들지 않겠습니다. 주문 방법을 포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을 하기 위해 사용할 프로그램은 퓨전 360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원하는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가 50, 50, 50짜리인 정사각 큐브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는 이렇게 상자를 만들었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70, 70, 70짜리를 먼저 만든 다음에 이렇게 깊이 홈을 파주게 됐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거 보면은 이게 가로, 세로, 높이가 이게 50, 50, 50짜리 큐브를 만들었는데요. 이걸 몰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해줬고요.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5mm 단위로 블럭들을 조금씩 중구낭 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패턴을 만들었어요. 아시다시피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 거의 이런 형태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을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었게 됐습니다. 순전히 랜덤으로 만들었어 가지고 참고하고 자시고 나발이고 그런 게 없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론 움푹, 이거를 3D 프린터로 뽑게 된 다음에 실리콘을 안에다가 붙게 된 다음에 쏭쏭쏭쏭 꺼내게 되면은 실리콘 몰드가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3D 프린팅 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나왔는데 매끈매끈. 그리고 이쪽 파트. 이거 마감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의 트레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 퀄리티 되게 좋지 않아요? 플라잉 베어 아이 좋아, 고스트 5 아이 좋아. 자, 아무튼 이 두 개의 몰드에다가 몰드용 액상 실리콘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 친구는 경화제고요. 이 녀석에다가 실리콘을 붓도록 할 건데요. 실리콘이 당연히 좀 아까운 편이겠죠? 가격도 비싸고. 미리 받아놓은 이 물을 이렇게 따라줘서 여기에 찬 만큼의 물을 실리콘을 덜어내면 되겠죠? 실리콘을 아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눈금을 이렇게 표시를 해준 다음에 이 눈금만치만 따라주면 되겠죠? 아껴서 써야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오케이. 7.3mm 정도의 경화제 이 친구를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저어주도록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포가 있으니까 저번에 진공 챔버를 만든 곳 있죠? 그쪽으로 데려가가지고 녀석을 탈포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온다 나온다. 자, 밖으로 넘칠 수가 있으니까 한 번씩 기포를 빼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는 실리콘 이영제를 뿌려주도록 할게요. 어떻게 잘 될지 안 될지 솔직히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벌써 경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경화 시간이 의외로 짧은데? 이거 금방 굳겠는데 이거? 경화제를 좀 많이 부은 까닭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왠지 한 번에 성공은 못할 것 같다라는 야, 씨, 난 좋은 예감이 들잖아. 약간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라고 뭐 다 성공하면 사기꾼이죠 뭐. 야, 씨, 이거 은근히 빨리 굳는구나. 제인장, 이번엔 한번 버렸다 생각해야 되냐, 씨. 네, 여러분들 일단은 뭐 경화를 잘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굳은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현상을 기모찌라고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기모찌! 야, 쓰레기! 야, 대박인데 이거?
아까 전에 통에 들어있었던 게 다 굳은 걸 확인됐으니까 이 녀석을 한번 분리해 볼 차례인데요. 솔직히 제가 이번에 처음 만들어 봤지 않습니까? 그 경화제라고 하죠. 네, 이 친구의 양 조절을 좀 엉터리로 한 것 같기는 해요. 아까 3% 정도를 했는데 아마 2%를 넣었으면 좀 원활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뭐 처음 몰드라서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백물이 불여일 겸 일단 분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야. 야, 나 이거 거푸집 개망했을 줄 알았는데 이거 잘 됐는데? 자, 여기다가는 이제 레진을 부어줘야 되겠죠. 그냥 붓는 게 아니라 짜잔, 흙들을 조금 준비해왔습니다. 여기서 제공되는 흙이 안에 수분기가 많이 머금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옮겨가지고 좀 건조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주제랑 경화제를 이렇게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2:1로 이렇게 비율을 조합을 해주라고 하는데요. 주제 같은 경우는 80만큼 쭉 짜주도록 합니다. 경화제 같은 경우는 네, 40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요. 자, 비벼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비벼준 다음에 흙모래를 넣어주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깊이 파져있는 부분에 제대로 침투가 잘 돼야 될 텐데 그게 제일 걱정이 조금 사실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천천히 잘 부어주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렇게 조금만 해주고 난 다음에 구석구석 보내주는 식으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경화를 시켜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남은 친구들을 굳혀놓은 친구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 경화가 진행된 것 같으니까 이 녀석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변형될까봐 제가 MDF를 이렇게 덧대기도 했고요. 왜 안 되냐 이거. 자, 좋았어. 오, 이 느낌 이상해. 짜잔, 우와. 야, 잘 나왔는데? 야. 아, 근데 아, 여기 층이랑 얘네들은 무겁고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좀 가벼운 분진들, 나뭇가지들 있죠. 얘네들이 좀 위주로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부분만 아니면은 진짜 야, 여기 틈새 하나하나마다 완전 잘 됐어. 와, 대박. 와. 일단은 옆에를 좀 마무리를 해 가지고 다음 작업을 또 진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집어넣은 다음에 짜잔, 디오라마에 사용되는 이 두 녀석을 잘 색깔을 섞어가지고 여기다가 추가로 부어주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잘 됐다. 자, 오케이. 자, 해주고 기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콕콕콕콕 이번에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을 또 열심히 잘 건조시켜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에 될지 모르겠다. 예라이. 짜라자잔 짠. 미니 버전으로 완전히 굳은 거를 확인을 했는데요. 야, 이것도 진짜 이쁘지 않아요? 봐보세요. 야, 이거 미니 버전도 이거 만들어가지고 재밌는 기능 넣어도 이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빈틈이 없이 잘 됐을지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짜자잔. 짜자잔. 우와.
여러분들 대박. 야, 이거 완전 마인크래프트인데 이거? 제가 처음으로 레진이랑 이렇게 실리콘 몰드 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진짜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요. 야, 이거 성능 좋은데? 자,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3D 프린터의 결이 이렇게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샌딩을 통해서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훌륭하게 샌딩을 하고 클리어 코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잘 지어봤습니다. 이야, 지금은 성인 게임이 돼버린 마인크래프트 안에 있는 블럭을 이렇게 실사화처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처음으로 실리콘 몰드를 이렇게 직접 만들어봤고 레진까지 실제로 직접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처음 사용해본 거였지만 제가 예전에 만들었었던 진공 챔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몰드를 만들었더니 너무 진짜 기포 하나도 없이 너무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가지고 네,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보시면은 울룩불룩한 이런 복잡한 패턴 없이도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생겼어도 충분히 퀄리티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거를 좀 소형화 시켜가지고 단순히 페이퍼 웨이트라고 해가지고 무게추 역할을 해서 이제 종이가 날아가지 않게 하는 그런 친구를 만들어 본 건데요. 여기다가 다양한 기능들을 한번 넣어봐가지고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일전에 만들었었던 이렇게 흑단으로 이렇게 직접 만든 훈민정음 교통카드처럼 이제 안에다가 교통카드 기능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NFC 짜잔. 네, 지금 이것도 교통카드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NFC의 파워를 이용을 해가지고 교통카드 찍을 때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만들었었던 영상이 있었는데요. 자, 여튼 이런 녀석들처럼 한번 얘네들도 이렇게 생긴 교통카드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 웃긴 생각을 좀 아까 좀 해봤었는데요. 어떨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처음으로 이렇게 예쁘게 몰드 같은 것도 잘 만들어줬고 이번에도 별탈 없이 잘 깔끔하게 완성이 됐던 것 같아요. 자, 뭐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 이렇게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혹시 이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스! 샤아!